전국 최대의 봄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. 매년 지적되어 온 차량 정체 문제를 올해는 주말 승용차 진입 통제와 셔틀버스 운행으로 개선한다는 대책입니다. 최영태 기자입니다. 해마다 남도의 꽃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진해 군항제. 50만 그루가 넘는 화사한 벚꽃의 향연에 전국에서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. 좁은 도로에 많은 차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가장 큰 불만은 역시 교통 문제입니다. 때문에 올해는 아예 차량 진입을 통제합니다. 축제 기간 내 주말에 안민턴을 입구 등 진해 시가지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 세 곳에서 승용차 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. 도로변에 차를 세운 관광객들은 셔틀버스로 시내 관광을 하게 되며 시내에서는 별도로 두 개 노선의 시가지 순환버스도 운행합니다. 유동 축제 기간 진주시가 하고 있는 교통 관리 대책을 벤치마킹했습니다. 한 만여 대가 외곽에서 그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면 예년보다 시가지 교통량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아름드리 벚꽃 터널의 장관인 안민고갯길과 장복산길은 전면 통제하고 여자천별은 일방 통행 구간으로 지정해 시내 관광도 좀 더 원활하게 만들 예정입니다. 진해 군항제는 오는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개막해 열흘간 계속됩니다. 진해에서는 예년보다 4, 5일 정도 빠른 오는 27일쯤에 벚꽃이 피기 시작해 군항제 개막 첫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.